이 고관에 남아도는 쌀이 죽어. 흥부가 밥풀이 붙은 주걱으로 뺨을 맞는 장면 역시 영화 속에 녹아 있습니다. 안타! 아이고 쌀 농사도 힘들데 고맙기도 하시지. 아니 그렇게 아니라 이쪽 뺨 좀 맞아 때려주시오. 응? 내 밥맛이 없어서 대접은 됐으니 내 이걸로 허기를 달래. 옳지. 자! 무엇보다 스크린 속에서 생생히 울고 웃는 김주혁 씨의 모습에 시선이 머뭅니다. 작품에서밖에 볼 수 없는 고 김주혁 씨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포스터 같이 찍고 며칠 있다 그런 비보를 접하고 굉장히 놀랬습니다. 같이 현장에서 하시면서는 선배로서 아니면 동료 배우로서 어떤 배우였나요, 김주혁 씨가?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저도 이번에 처음 같이 해봤는데 너무 멋졌고. 뭐 많은 시청자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선하시고 언제나 배려심 가득하셨고 유쾌하게 잘 분위기를 이끌어 주신 선배님이셨고. 오늘 촬영이 안 될 것 같다. 번호 힘들어. 수고들 하고. 가자, 실수 안 돼. 오늘. 제발, 제발, 제발. 미끄러졌어. 뒤에 농민들이 막 쫓아오고. 어떤 역할이든 진심을 다했던 배우 김주혁. 이번 작품에서 역시 그의 연기는 빛나는데요. 불과 5개월 전 촬영을 마친 영화가 배우 김주혁의 유작이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관객들 모두가 스크린 속 그의 모습을 소중히 간직할 겁니다. 이번 작품은 그냥 단순히 작품의 이상의 어떤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기억해 주시고 추억해 주셨으면. 생생하게 화면 속에서 살아있는 배우로서 우리 주혁이를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또 알고 계시는 흥부전과 이 영화가 얼마나 또 다른 상상력으로 풍부해졌는지 와서 한번 봐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재욱입니다. 예. 흥부전이라고 해서 여러분 같은 흥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좀 더 새롭고 더 넓혀서 스케일 있는 영화가 나왔으니까요. 저희 흥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개봉 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